Times. 네, 이번엔 로즈우드의 쌍바인드 텔레캐스터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색깔만 겨우 맞췄습니다. 티셔츠랑. 그렇죠. 색깔은 맞췄는데 네, 가장 큰 걸 틀렸죠. 네. 네, 오늘 팬더 커스텀샵 하는 날인데 깁슨틀 입고 오셨어요. 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에이지드 블랙 오버 초콜릿 3톤 선버스 색상을 가지고 있는 커스텀 헤비렐릭 60 텔레입니다. 좀 전에 했었어요. 네, 얼마 전에 11월 초에 했었고요. 요 형제를. 네. 네, 그래서 가격도 동일합니다. 당연히. 네, 899만원 900이죠 900. 네. 그때 시리얼 넘버 562308이었고요 오늘은 563059 모델이네요. 요게 그때 선생님이랑 같이 했을 때 스쿼드는 37111517 80, 네, 36101517 78 해서 79점 나왔고요. 선생님 한 줄 평은 오늘 사십시오. 네. 저는 너무 한 걸 알지만 너무 갖고 싶다. 네, 그렇죠. 이렇게 드렸고요. 네, 정말 프로파일링 중입니다. 네, 강력하네요. 네, 프로파일링 해주십시오. 이게 그때 선생님이 이거 저거였나? 부사수 기타였나? 네, 부사수 그쵸? 기타. 네. 대전차 로켓. 네네네. 부사수 기타였는데 이거는 여기 기타에서 비비크림 냄새가 나? 선크림 비비크림. 예, 비비크림. 네. 냄새나. 아, 이거 저거다. 이거 뮤지컬 소품으로 떴던 기타. 아, 뮤지컬 소품이요. 네, 아. 배우들이 이렇게 화장하고 이거 만져갖고. 아, 비비크림 냄새. 그래서 그 화장품 냄새 나는 거군요. 그, 지금 저도 살짝 나는 거 같아요. 나는 거 같아요. 화장품 냄새가네. 락 오브 에이지. 예. 그거 뮤지컬. 아, 소품 기타다. 락 오브 에이지요? 예. 아, 왜 또 하필이면 그건가요? 거기 세컨핸드 스토어 뭐 중고 기타 중고 가서 기타를 하나 샀다. That's one 기타 주크박스 히어로. 아, 뭐 그런 거 그런 네. 거에서 거기서 썼나봐. 네. 소품으로 이 좋은 기타를 써요? 아, 그 되게 품격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탐 크루즈도 나오고 또. 아, 품격 있는 뮤지컬이기 네. 때문에 가능한. 네, 탐 크루즈가 소품으로 이거 썼나봐요. 그래서 아. 막 떨어뜨리고 그래갖고 이렇게 됐어. 그렇군요. 네. 소품으로 오래 쓴 기타. 네. 그래서 이제 분냄새가 나는 거죠? 예, 예. 말하자면. 분냄새. 그렇죠. 락 오브 에이지. 아, 좋습니다. 뮤지컬 배우들이 소품으로 사용한 기타. 네, 락 오브 에이지. 예, 정말 이제는 소품 기타까지 나오네요. 진짜 잘한다. 이거. 아, 그러니까요. 야, 여기서 저도 약간 뭔가 화장품 냄새 같은 게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와, 냄새로 선생님 바로 또 프로파일링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약간 이제 화약 계열이었어요. 네, 이번 시간에 이제 화장품 계열. 네. 네. 그렇습니다. 부사수 기타에서 뮤지컬 배우 네. 소품 기타까지 왔어요. 아주 고품격의 네, 네. 그런 기타 바로 한번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99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30kg. 두께는 44+2mm입니다. 12프레트 뚜레는 78mm고요. 투피스 셀렉트 엘더바디에 쿼터손 메이플 60 스타일의 오벌 C쉐입 넥 가지고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 튜너 그리고 본넛에 오. 아마도 42mm일 것 같은데 거의, 한번 재보죠. 네. 수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네. 42죠? 예. 네. 뭐 틀림이 없습니다. 네, 딱 봐도 42, 재봐도 42. 예.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로 로즈우드가 많이 들어갔죠. 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렬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네로우 톨 6105 프렛, 핸드 와운드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 들어가 있고요.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모던 텔레 와이어링 컨트롤입니다. 네. 브릿지는 5863 텔레 브릿지 스레디드 스틸 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좋다. 전번 거보다 약간 성깔이 있네요. 소리가. 예. 시리얼마다 조금씩 다르네요. 성깔이 있다는 거에 공감이 가네요. 예, 성깔도 있고 넥도 두꺼워요. 네. 넥이 좀 더 두껍습니다. 예. 77에서 거의 지금 78, 79 이 정도로 예. 조금 더 두꺼워졌죠. 어우, 마샬. 이거 보세요. 오우, 좋아.
듀얼리스트를 한번 넣어보자. 오, 팬더의 듀얼리스트. 킹해 그래도. 자. 이게 전번 기타보다 중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더 네, 성질이 네. 있고 뭐 좀 더 사운드의 레이어도 좀 두툼한 네, 느낌이죠. 네. 레드락도 잘 먹네요, 이거. 마샬 게인. 오 좋다. 좋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게 더 축하드릴 만하네. 메이킹 하나요? 메이킹 하나. 좋습니다. 이야 이게 잘 먹네. 자 또 브루스로 달려볼까요? 네. 블루스 한번 달려볼게요. 듀얼리스트 네. 놓고 팬더에서 마샬로 가겠습니다. 네. 달려봤습니다. 아, 좋다. 자, 이렇게 또 최근에 했었던 일주일 전에 했었던 60 바로 다른 시리얼로 해봤는데 확실히 좀 두 개가 사운드가 좀 차이가 있어요. 디자인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운드 모니터를 꼭 해보시고 예. 취향껏 고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Rock of Ages. 네, Rock of Ages. 네, 저는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운드가 저번에 했던 60에 비해서 조금 더 살짝 사납고 네. 조금 더 사운드의 출력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지컬이 조금 더 크다는 의미에서 빠른 60 드리겠습니다. 빠른 60? 몇 개라도 더 먹으니까 좀 더 크겠지 뭐. 네, 아 그렇죠. 빠른 60 드리겠습니다. 2월생 뭐. 네, 뭐 1월 30일 1월생 드리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9, 평균 점수는 79.5, 5. 지난번보다 0.5가 올랐습니다. 올랐다. 제가 사운드를 하나 더 드렸어요. 네. 저는 약간 또 이 좀 재료가 더 많은 게 좀 더 좋죠. 땡기네요. 네. 네. 역시 빠른 60입니다. 네, 그렇죠.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또 해놓고 보면 웃겨. 563059 모델 네. 네, 미리 또 축하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색깔을 좀 예쁘게 좀 그렇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서프 그린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또 피에스타레드 있고요. 네. 좋습니다. 6263 스트라토캐스터 전이맨 랠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93만원짜리. 그리고 그 다음 시간도 역시 6263인데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그냥 색상 다른 거 똑같은 모델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6263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